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200만 시대, 그 중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이자 전남 장성 지역 다문화 가족의 소통 창구, 그리고 든든한 경찰관으로서의 업무까지 모두 해낸다는 오늘의 별별 경찰은? 전남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홍민희 경사를 별별경찰로 임명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 홍민희입니다. 베트남 출신이고요. 입직한 지 5년 되었습니다. 2005년에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조선대학교에서 경찰학과를 근무했어요. 네, 대학 시절에는 경찰서에 가서 몇 번 통역해봤거든요. 네, 통역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문화 차이로 인해서 그 사건 발생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내가 만약에 경찰이 되면은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1년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 준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운 좋게 합격해가지고 해서 무역회사 그만둔 거죠.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찰 꿈이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경찰관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여기 경찰과를 보내고 유학 보내주신 거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셋째까지 다 낳고 제가 경찰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아직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그럼 한번 도전해보라고 해서 도전해서 이제 경찰관이 되니까 부모님이 엄청 기뻐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하시죠. 네. 아니 홍 경사님 출근하자마자 대체 어디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러 오셨군요. 외국인들이 그 마약 관련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은지, 예, 그리고 마약 관련 그 정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 오늘은 그냥 와가지고 마약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곧바로 민원인 상담을 위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홍 경사. 유창한 언어로 외국인 민원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여기 외국 출신 경찰관이다 보니까 그 이주 여성분이랑 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저를 많이 의지하신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외국인들은 물론 홍 경사를 든든하게 여기는 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네, 홍민희 경사님은 어떤 경찰이신가요? 우리 아시다시피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성 경찰인데 베트남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기타 나라의 외국인들까지도 다 같이 아울려져서 정말로 말하자면 글로벌한 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경사가 항상 귀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아주 기대가 큰 직원입니다. 저를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출장 갈 때마다 항상 용돈을 지어주세요. 네. 용돈 요만큼 되게 멋졌습니다. 주로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장관분이 오시면은 저는 그분들이 뭐 수행하고 통역도 해드리고 저희 본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베트남 출장 가시면은 또 같이 가서 수행해서 통역하는 그런 업무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출장 갔을 때 아니 어떻게 외국인인데 그렇게 베트남어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통역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 자료들이 많거든요. 이번 통역이 어떤 주제를 할 건지 그리고 저희도 최근에 어떤 핫 이슈를 있는 건지 또 파악해가지고 약간 그 약간 전문적인 용어 많이 공부하고 가거든요. 고위급 분들이 모시고 통역하면은 저희 진짜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람감이 많이 느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의 별별 경찰.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고요? 치안 봉사단과 함께 지역 순찰에 나선 홍 경사.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인데요. 봉사단과 마무리 인사에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정리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또 마무리 업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갈게요. 네, 조심하세요. 네. 여기 한국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정보 부족해서 범죄 저지르는 그런 일 없도록 예, 제가 열심히 라이브 방송도 하고 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는 날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라이브 방송 켜볼까요? 네,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486명. 어. 500명 이제. 네, 지금 500명 아마 찍을. 진짜. 진짜.